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동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요, 네, 정말 귀한 학교죠. 네, 풀 IB 커리큘럼을 쓰는 네, IGB 국제학교입니다. 네, 댓글에 구독자분들이 이 IGB 국제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IB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IGB 국제학교의 모든 것. 네, 참고로 저희 몽선생에서는요, IGB 국제학교 입학 희망하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입학 수속을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유학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궁금하신 다른 국제학교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IGB 학교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IGB 국제학교는 2014년 설립되었고요. 미국식 학제를 따르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초등부터 고등까지 IB 4개 프로그램인 PYP, MIP, DPCP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네, IGB 국제학교는 IB 교육의 특징에 맞게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고요. 정적인 수업보다는 여러 주제에 대해 항상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용 사이즈의 수영장과 육상 트랙, 극장, 예술센터와 같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비 정보입니다. 네, IGB 국제학교의 학비는 연간 약 1,400에서 3,100만원대이고요. 초등학교는 약 2,300만원, 중학교 때는 약 2,400에서 3,000만원, 그리고 고등과정 때는 약 3,1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 추가 비용으로는요, 입학신청비가 약 30만원, 등록금이 약 750만원, 보증금이 약 600만원가량 들어가고요. 방과 후 영어 보충반, EAL 클래스 같은 경우 한 학기당 약 150만원 수준입니다. 네, 다음은 주거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IGB 국제학교의 주변 거주지는 가장 대표적인 대사파크와 몽키하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사파크의 경우 방 3개 기준 월세는 약 120에서 150만원 정도이고요. 몽키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약 100에서 130만원 평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생활비인데요. 생활비는 각자 씀씀이에 따라 차이가 클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가 3인 가정이 쓰는 비용이고요. 사교육비와 기타 여러 학원 비용, 그리고 여가 생활까지 추가를 하면 월 250만원 이상은 무조건 예상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1년 평균 비용을 계산해 보면요, 학비, 월세, 그리고 생활비를 포함한 비용은 약 5천에서 8천만원 연평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IGB 국제학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점은요, 흔치 않은 IB 국제학교라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국제학교가 영국계이기 때문에 IB 국제학교 선택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IGB는 초등부터 고등까지 풀 IB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IB 커리큘럼을 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점은요, 입지 조건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인 몽키하라와 대사파크 주변에 위치해 있고요. 차량으로 약 20에서 25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인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또 몽키하라 주변에는 워낙 학원가가 많아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생활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장점은요, IB 입시 결과입니다. 2023년 IBDP 세계 평균 점수가 30.2에 그치지만 IGB 학생들은 평균 45점 만점에 37점을 받았으며, 이 중 상위 25%는 40점 이상을 받았을 정도로 입시 결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높은 학비를 볼 수 있습니다. IGB의 초등과정 학비는 약 2,300만원, 그리고 중등과정 학비가 연간 2,400에서 3,000만원대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전체를 비교해봐도 상당히 상위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단점으로는 입학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8학년까지는 영어 보충반 수업이 있어서 비교적 입학이 수월하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영어 스피킹 능력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입학 시험이나 테스트가 어려워져서 입학이 힘든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GB 국제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죠. IGB 국제학교의 대입 실적인 것 같습니다. 자, IGB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죠? 37점. 그리고 상위 25%는 40점이었죠. 최근에 홍콩 과기대, 홍콩대 이런 대학들이 30점 후반대면 입학이 되거든요. 싱가포르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40점 이상이니까 10명 중 상위 한 20, 30%, 뭐 10명 중 2, 3명은 싱가포르 국립대 갈 실력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지표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거든요. 왜냐하면 IB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이
요구가 되고요. 또 토론 능력이 뛰어나야 뭐 이런 대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설프게 아이비 커리큘럼 쓰는 국제학교나 뭐 선생님들의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평균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IGB의 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았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이비 학교를 간다. 이러한 경우에 IGB를 첫 번째 선택지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IGB 국제학교의 커리큘럼 살펴보겠습니다. 네, IGB 국제학교는 총 12학년제로 유치부 이후에 초등과정인 PYP 과정부터 시작해서 중등과정인 MIP 그리고 고등과정이자 대학 입시 과정인 IBDP 과정과 직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CP 과정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치원과 초등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 3세부터 12세까지의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이 학생들은 PYP 과정 수업을 듣게 됩니다. 커리큘럼은요, 학생들의 정신적인 측면 발달을 중시하고요. 수학, 과학, 사회와 같은 단편적인 교과 과정보다는 여러 가지 주제를 넘나드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PYP 마지막 학년이 5학년 때는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제 또는 과목을 골라 발표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등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중등과정은 MIP 과정으로 만 11세에서 16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초등과정 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학습해보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정적인 교과 과목 수업보다는 융화 수업, 프로젝트 참여, 체험 및 봉사 활동을 하게 되고요. 사고력을 기르는 토론과 발표 중심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중등과정 8학년 때는요,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봉사해야 할 권리와 책임감에 대해 경험하게 되고요. 10학년 때는 개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IBDP 고등과정입니다. 16세에서 19세 학생들을 위한 대입 프로그램이고요. 2년간의 기간 동안 내부와 외부 평가를 통해 총 45점 만점 중 24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IBDP는 총 6과목 중에 해체 3과목에서 4과목, 그리고 SL 2과목에서 3과목, 그리고 EE, TOK, 카스와 같은 보너스 포인트 3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공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실력에 따라 아이들의 성적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IGB 국제학교의 입학 시기, 그리고 입학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IGB 국제학교는 1년에 2학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8월에 신학기, 그리고 1월에 2학기로 이루어집니다. 입학 준비 과정은 입학 서류 제출, 입학 시험, 그리고 교육부 승인 과정까지 약 3달에서 4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3달에서 4달 전에는 입학 수속을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IGB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요. 입학 테스트 후에 인터뷰를 또 보게 되고, 추후에 정확한 영어 능력 평가하기 위해 WID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입학 조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학년 때 입학하기를 권장하고요. 자세한 입학 상담은 저희 개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IGB 국제학교 정보였습니다. 예, 사실 IGB의 가장 좋은 점 그런 것 같아요. 풀 IGB를 쓰고 있다. 풀 IGB란 초등 때부터 고등까지 그냥 한 방에 IB 커리큘럼을 갈수 있다. 뭐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IB가 학생 중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아이가 상당히 주도적인 성향이어야 되고 토론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추천은요, 스스로 무언가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혼자서 이렇게 자립심을 가질 수 있는 성향의 아이들과 잘 맞지 않을까.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음 국제학교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